주술사나 전사가 없네요. 그렇다면 나도 한다. 사제. 죽기도 좋지만 사제로 상대를 열받게 한다. 사제 뒤졌다. 태태전이다. 자 여러분, 자 다들 화장실 한 번씩 다녀오시고, 자 기지개 한 번씩 펴세요. 장기전이 될 예정입니다. 태태전 부금 틀어달라고? 아이 뭘 태태전이야. 내가 BBS 할 수도 있잖아. 그대에게 평화를 가져왔. 아 이러면은 조팝이 얘가 엇갈려야 좋거든. 조팝이 하나는 3, 하나는 6으로 엇갈려야 좋은데. 신원도형 빨리 찾아오기. 딩딩. 덱 좋아 보이는데 왜 2패냐고요? 1패인데요. 고마워. 내 카드 한 장 추가용. 현장 청소. 잠깐만. 그럼 얘도 신원도형으로 신원도형을 가져가는 거 아니야? 아니 이 녀석이? 자 진정한 태태전 시작. 나는 근데 4대씩 맞고 있으니까 내가 불리함. 딩딩. 아 요걸 가져갔어? 딩딩. 무한 동력? 딩딩. 조팝나무? 아 근데 이거 너무 무거운데? 차라리 떳떳한 마음 하나? 이거 쓰면 손패 타잖아. 요거 하나 손패 하나 털어줘. 손패 잘 터는 게 좋아. 아퐁. 조금 아플지도? 이거 쓰면 아까 4-3짜리 살아나거든? 얘 언데드였잖아. 쾅 죽으네. 역하다 역해. 상대패 역해. 딩딩. 이거는 드로우 많이 보면 안 되는 게 탈진도 올 수 있어. 단자에서 떨어지라고요? 어 상대 템포를 잡았네요. 네가 물건을 가져와. 내가 망. 네가 물건을 가져와. 망볼게. 내 명령에 따라라. 네 죄가 불사. 오, 얘를 잡을 수 있는 아주 좋은 패. 역하다 역해. 진짜 토악질 나온다. 이런 판은 필드를 먼저 잡는 쪽이 무조건 유리합니다. 아 신원도용? 두 장이야? 어 진짜 싫다. 너무 싫다. 잠깐만 이거 얘 피날레로 갖고 오면 버프 발린 채로 갖고 오죠. 그럼 헛헛한 마음도 떳떳한 마음도 이것도 발린 채로 갖고 오나? 아닌가? 이건 안 바꿔? 그건 아니야? 구리네? 할 필요가 없네. 이거 이걸로 잡고 아니 어긋난 팝. 너무 어긋난 팝이야. 이걸로 갈까 이걸로 갈까? 3근 난팝? 아니. 신속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아, 명령 참정 나가신다. 명령에 따라 누가 오고 있어. 드로우 더 봐. 네 손패 태워버릴 거야. 카드가 너무 많습니다. 탈진전에서 너 좌 터질 거야. 고통의 수행사제 같은 거 쓰는 거 아니야. 사제전에서는 한수 배워야 돼. 자, 조화로운 팝과 어긋난 팝. 크로스. 태태전은 자원이 다 떨어질 때까지 안 끝날 수 있기 때문에 자원 관리 잘해야 됩니다. 일꾼 너무 많이 뽑으면 안 돼요. 어긋난 팝을 써버리고 힐? 좀 아깝죠?
조팝으로 가자. 조팝의 힐로 가자. 윙윙 윙윙. 자, 상대도 광역기 많기 때문에 서로 광역기로 정리하면서 너 혹시 익사 있어요? 익사? 익사. 사실 이 매치업은 익사도 굉장히 중요하거든. 익사가 없군요. 양조사 손패털기. 반자에서 떨어지라고요? 알았어요. 반자에서 떨어지라고요? 알았어요. 저는 대영주 친구 사이. 두 장. 오, 손패를 아끼네요. 정말 깊이 잠수했어요. 이거는 길게 봐야 돼. 이러면 어떨까? 띵. 죽을 거야. 얘도 조화로운 팝도 있고 어긋난 팝. 반자에서 떨어지라고요? 반자에서 떨어지라고요? 알았어요. 3대1 정도 맞아줘. 상대 아까 그 고통의 수행사제 드로우가 굉장히 아플 듯. 그 고통의 수행사제 드로우가 너무 아플 듯. 그럴 리 없습니다. 정말 깊이 잠수했어요. 풍동 구역이에요. 죽으면 뭐 이거 한 방에 잡으려면 근데 황패나 그런 거밖에 없거든. 물 내리기. 근데 이거를 내주면 상대가 신나가지고 울타쿠나 황패를 쓸 수 있으니까. 드링. 사제전은 요거 하나 큰거 하나 발라놓고 끝났군요. 아, 이렇게 하면 이겨. 아, 이게 사제전이야. 태태전. 상대는 일꾼을 너무 많이 뽑아서 자원이 다 떨어진. 그래서 나는 시즈 탱크로 딱 시즈 모드 하고 버티고 있는 거지. 진짜 저거 되게 좋다. 티란데. 마법사. 상대는 카드가. 죽음의 마법을 신천자. 제게 힘을 주소. 의자 언제 고치냐고요? 의자 안 고장 났는데? 그대에게 축복을. 그대에게 축복을. 영혼까지. 함께해. 그 모습 아직 기억해. 음영 처리 중. 아, 늦기 싫다고? 야, 나 젊었을 때도 이랬거든? 팝스타. 젊었을 땐 돼지 아니던데? 지금도 돼지 아니야! 미친놈인가? 불신발 뜰때도 없는 놀만 붉게 타는데 삐리삐리뿌. 어, 신폭? 어, 이거 떳떳한 마음 여따 쓰고 그냥 보지 않을까? 씨, 좋아 보이는데? 이거 정리할 수 있냐 너? 네가 이거 흑기사로 썰어버리면 나 항복하고 나가줄게. 진짜 이 친구 분내기군. 아니지, 뭐지? 흑기사 뭐지?
흑기사 멘트 뭐였지? 너무 오래 안 써서 까먹었다. 찬란한 빛에 몸을 담가라. 아무도 못 지나... 아 그런가? 찬란한 빛에 아니 합성... 아니 오색 정령으로 합성을 찾아서 합성해서 오색... 아니 신성한 폭발 정리하든가. 야 자신 있으면 정리하든가. 어떻게 잡을 건데 이거? 사실 이걸 좀 쓰고 싶긴 했거든. 조팝. 와우. 서프라이즈. 한 안돼 일 남아 일 남아 안 죽어. 상대 다 두드려 맞고 나 일 남아. 안 잡았어? 이걸 안 잡았어요? 이걸 안 잡았단 말이지? 근데 이거를 써도 이걸 써야 될 것 같은데? 이득 교환하고 이걸 써야 될 것 같은데? 내 죄가 보인다! 이게 광역기가 없으면 요걸 못 잡거든? 아 상대 주문이래 너무 많아요. 주문이 밀리면 장사하기 힘들죠. 실제가 형성된다. 킹보라? 오? 그렇다면 어긋나파만 뭐 갈겨버리자. 이거 못 잡아서 빌빌대고 있잖아 지금. 나이스. 어쩔? 이거 신성 주문이잖아. 요거 광역 킬도 됨. 길거리는 위험합니다. 저도 당신처럼 되고 싶어요. 언젠가 당신처럼 되고 싶대요. 준네 준네 열받게 준네 열받게 히라기. 어떡해요. 사제아 수인이 죽지를 않아요. 다 재활용이 되어버렸어요. 아 아쉽다. 나 상대방의 카드 쓰고 싶은데. 아하하 나가버렸어요. 저런